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교리입니까? 이 교훈과 달게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이요 절정이요 최종적으로 임하여서 성취되었으며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더욱 성경을 볼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2,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히 그리스도의 우월성, 신성에 대한 일곱 가지 그 진술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2절에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 또 2절 후반에 보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창조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 그 본체의 형상, 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 이렇게 일곱 가지 완전수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이 편지의 제목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겼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그와 동일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며 나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다, 이런 선언들이 신성모독이다 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입니다. 혈연사회, 지연사회, 누가 누군지 다 아는 사회, 공동체 사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 처형당한 목수의 아들, 신성모독으로 사형당한 이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그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백슬라이딩, 믿음에서 떨어지고자 했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도 충족한 해답이시니 절대 그분을 잡은 손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진술이 나오고 또 히브리서 그 이후에는 구약을 또 인용하면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이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또 완전한 우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볼까요? 2절 중반을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상속권은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장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외아들로서
상속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고 마지막 날에 만물이 실제적이고 최종적으로 아들의 것이 되듯이 이미 만물이 원칙적으로 아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상속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했어요. 천사를 사람보다는 훨씬 월등한 존재로 믿고 또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천사가 더 높지 않겠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 빈 공간을 천사 숭배로 딱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을 전달했던 중재자도 천사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를 만날 때에도 천사가 있었다고 그렇게들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창세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자신으로 신현하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잠시 오신 하나님 자신으로 설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늘 천사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의 상속자란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천사와는 그 질이 다르신 분이요, 우월하신 분이요, 높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속자. 아들이 만물을 얻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일이요, 창조 때부터 목적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심의 신앙생활, 나중심의 생각을 벗어나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고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기다림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이미 것이고 또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한 승리의 화해 사역을 통해 구속받은 수많은 무리와 새롭게 된 우주가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그분의 것이고요.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혼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궤를 같이 해요. 즉 정혼할 때부터 이미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그 결혼의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님은 이미 혼인관계로서 예수님의 모든 돌봄을 교회는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그 결혼의 궁극과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속자였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온전하고도 충족하고도 완전하게 모든 우주가 구속받은 무리와 함께 주님의 것이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므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은 뭡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자가 아니요, 아들 예수님도,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도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창조의 현장에 말씀 대신 예수님 계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이죠. 단순히 반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같은 빛을 발산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마치 어떤 주조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로 무언가를 찍어낼 때 틀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양이 나오죠. 로마의 동전을 보면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사의 얼굴을 한 동전,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소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성부와 성자가 일반이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같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그분의 특질을 계속 봅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예수님은 단지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야만, 믿음과 회개로 그분의 피뿌림을 받아야만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특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의자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같은 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신적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올리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시며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내가 너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로 삼았으니 모든 성도여 왕답게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스리고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선포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직도 헤매는 형제자매를 붙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 탁월하신 분, 하나님이신 분, 모든 영광과 찬양과 권능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받았지요. 자칫 사람 중심의 메시지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에 방점이 찍히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가 잘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인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데에 주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 분명히 크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크신 예수님이 이거 알고 계신다. 크신 예수님이 날 위해 보혈을 흘리셨을 때에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날 위해 생명을 버리셨으니 지금 이런 일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속성을 생각하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님은 좋은 분, 나의 친구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시지, 창조자시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지, 만물을 붙드시지,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려가며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사랑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